항상 밟히다 꿈틀한 친구 여자분입니다. 제 친구 얘기예요. 친구네 시댁은 1년에 제사만 17번을 지내는 집이라 친구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런데 친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친구네 형님이었어요. 제사 때마다 일 핑계를 대며 늦게 오면서 제 친구인 동서에게 매번 동서 나 육전 좋아하는 거 알지? 얄미워. 다른 어우, 점보다 얄미워. 육전 좀 많이 부탁해. 참 동서 탕국에 통북어 너무 많이 넣지 마. 나 북어 많이 들어가는 거 별로더라. 뭐야 시어머니야 진짜 못됐다. 이런다는 거예요. 친구는 형님이 너무나 얄미웠지만 손 윗 형님이니까 항상 꾹꾹 참았다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역시나 그날도 제사상을 거의 다 차리니까 그제야 도착한 형님이 제사상 차린 걸 보더니 뭐야 동서 이번에 꼬치전 안 했어? 나 꼬치전 먹고 싶었는데 이러더랍니다. 얄밉죠. 순간 제 친구 자기도 무슨 용기로 그런 말이 튀어나온지는 모르겠는데 형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형님 이러실 거면 저기 할아버님 영정사진 형님 사진으로 바꾸세요. 야, 와, 잘했네. 센데. 그러면 마음껏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아니야. 이 일로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는데 그래도 이날 이후로 형님의 이런저런 주문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시원하다. 재밌는데요? 그럼 형님 사진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먹고 싶으면 할아버님 사진 형님 사진으로 바꾸세요. 밥상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자기가 그렇게 이창호 씨의 소개로 이렇게 문자를 소개 듣겠습니다. 네, 0116님. 저는 만 4세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들은 동네 축구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드리블이 뭔지도 모르면서 6개월째 열심히 다니고 있죠. 아직 어려서일까요? 유독 코치 발음이 안 돼서 늘 우리 코치님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코치님이 어쩌고 저쩌고 코치라고 돼 있는데 왜 방금 코치라고 읽었어요? 네? 웃기려고 했죠. 그 친구의 발음이 악센트가 센 날도 있겠죠. 괜찮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계산대 졸업생 좋아요. 형님 반 코치님은 이럽니다. 집 밖에서 큰 목소리로 얘기할 땐 가끔 입을 막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어느 날 엄마 오늘 우리 코치님이 무릎 다쳐서 119 타고 갔어. 어머 많이 다치셨어? 아니 코치님 안 울었어. 그럼 수업은 누가 해줬어? 왕코치님이. 왕코치님은 축구학원 왕코치님은 축구학원 원장님인데 성함이 왕땡땡이십니다. 되십니다. 아, 진짜 왕 네. 성씨를 갖고 있구나. 아들은 진지한 태도로 끊임없이 얘기를 이어갔어요. 왕코치님은 바이킹 태워줬어. 왕코치님은 진짜 키가 커. 왕코치님은 코치님들 중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코치님이래. 그만해라 아들아. 재밌어. 재밌는데. 아 이런 거 재밌어. 이금진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봉이의 사랑니. 수봉이란 별명을 가진 제 친구는 너무나 청순하고 예쁘게 생겼답니다. 그러나 생김새와는 다르게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죠. 어느 날이었어요. 수봉이는 사랑니 발치를 하기 위해 치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무사히 사랑니를 빼고 주의사항을 안내받고는 집에 돌아온 수봉이는 배가 너무 고팠답니다. 그래서 발치 후 유동식을 드시라는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어 마구마구 허겁지겁 먹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다행히 사랑니 뽑은 부위에 출혈도 없고 통증도 심하지 않고 괜찮았다고 합니다. 발치 부위를 피하여 조심조심 양치도 열심히 하고 잠을 청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수봉이는 깜짝 놀라고 말했어요. 아니 세상에 어제 뺐던 사랑니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사랑니가 다시 자라났나? 진짜 하룻밤 사이에 무슨 사랑니가 자라? 사랑니 영구치. 어제 치과에 가서 사랑니 뽑은 게 꿈이었나? 거울로 이리저리 살펴보고 만져도 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사랑니는 그대로 있었어요. 수봉이는 귀신에 홀린 기분으로 다시 치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제 분명히 이거 확실하게 뽑았는데 야 의사 선생님도 지금 놀래고 있는 거야.
하시며 의문으로 가득 찬 눈을 크게 뜨고 입안을 살펴보시더니 다시 생긴 사랑니를 아주 쉽게 제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깍두기네요. 얼마나 창피해. 아우 창피해. 깍두기네요. 깍두기입니다. 딱딱한 음식 드시지 말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깍두기 드셨어요? 예? 깍두기입니다. 순간 수봉이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쭈뼛쭈뼛 기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깍두기 아니고 총각김치요. 그것도 깍두기입니다. 총각김치를 자르면 깍두기가 되죠. 그거나 그거나 사랑니 자리에 마치 임플란트처럼 예쁘게 자리 잡고 있던 총각무 참 궁금하네요. 즐거운 드라이브라는 네, 사연이고요. 이다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다은인데 남자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다은이에요. 이런 거죠. 네. 우와. 안녕하세요. 천안에 살고 있는 30살 남자입니다. 여자친구 아이디로 사연 올립니다. 아. 그래서 네. 여자친구 성함이 이다은 씨입니다. 휴일을 맞아 캠핑하러 태안으로 가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저희는 늘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음악을 듣곤 하는데요. 주로 80, 90년대 옛날 가요들을 많이 듣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노래에 심취했는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빼꾸로! 그래서 저도 이어서 따라 불렀죠. 나가버리고 마지막 콘서트 네. 태령의 노래 네. 그랬더니 갑자기 여친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자기 말이 말 같지 않냐면서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다 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노래는 뭔 노래 카메라 100km라고 알고 보니 아 100km 앞에 과속 카메라가 보여서 100km 거기다 대고 속도 줄여 그랬더니 나가버리고 이 자식이 미쳤나 100km 나가버리고 뭐하는 거야 네, 라고 외친 거였는데 전 그게 노래인 줄 알고 그만 덕분에 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규정속도 잘 지켜가며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자 이게 우연찮게 음정이 딱 맞았나 봐요 거기에. 어, 그리고 들린 거죠. 유격훈련의 추억입니다. 피처링 그 선임. 야,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때는 2006년 여름 군대에 있었던 저는 상병 마로봉 그러니까 병장되기 전달에 유격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게 된 소대원들 중에는 나름 고참급이었고 저보다 한 달 빠른 선임도 같이 가게 되었죠. 참고로 그 선임은 아주 착한 걸 넘어 살짝 부족한 선임이었습니다. 어려운 훈련을 할 때면 그 선임은 항상 손을 들며 열외해 PT체조로 대신했죠. 모두들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산 위에서 아래로 몸을 줄에 고정한 채 마치 집 와이어를 타는 듯한 교장이 있었고 조교는 자신 없는 사람 손! 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선임이 손을 들지 않더군요. 뭐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활강할 땐 양팔 벌리고 몸은 다리와 V자로 그리면서 중간쯤 내려왔을 때 큰 소리로 유격대를 외치며 내려갑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교의 시범으로 훈련은 시작되었고 한 명 한 명 차례로 내려간 후 드디어 그 선임 차례가 되었습니다. 451번 올빼미 활강 준비 끝. 겨우 이렇게 외치고는 드디어 활강. 우린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중간에서 유격대라고 외쳐야 되는데 진심 우렁찬 목소리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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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모든 교장의 훈련병들은 얼음 잠시 여기가 군대인지 놀이동산인지 헷갈릴 정도였고요. 그 다음 제가 활강을 하고 내려가 보니 그 선임은 제대로 된
아주 강도 높은 얼차려를 받고 있더군요. 참고로 나중에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정말 신나서 정말 신났어.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 그랬겠지. 정말 신나니까 아, 야호가 나오지. 네. 너무 신났어. 긴장한 것도 있고. 아, 재밌다. 병장이고요. 아. 자, 이호영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요. 그동안 장례식장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직접 조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엔 반드시 해야 하는 자리라 미리 인터넷에서 조문 예절을 검색해가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장례식장.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가볍게 목례를 하고 향을 피운다? 이때 절대로 입으로 호흡 불어서 끄면 안 된다. 전 미리 숙지를 한 대로 상주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향을 집어서 불을 붙였어요. 근데 향에 불이 잘 안 붙는 거예요. 붙었겠지? 하고 빼면 안 붙어있고 다시 붙었겠지? 하고 빼면 또 안 붙어있고 당황한 저는 최대한 촛불에 오랫동안 향을 갖다 댔죠. 그랬더니 거의 성화처럼 불이 붙은 거예요. 입으로 바람 불어서 끄면 안 된다고 했기에 계속 부채질을 했는데도 안 꺼져서 이리저리 흔들어도 봤는데 그래도 안 꺼져서 향으로 제 손을 찔렀죠. 아, 뜨거! 저도 모르게 소리를 냈어요. 그래도 전 아무 일 없는 듯 향을 꽂고 절을 했어요. 절하는 거 한 번 아니야? 두 번이야? 두 번 절하는 거야? 속으로 되뇌면서 절을 하는데 아, 저도 모르게 세 번을 했더라고요. 뭐야 이 사람. 아우 망했다. 육성으로 얘기를 한 거야. 상주들 앞에서. 아, 그걸 들리게 얘기한 거야? 아우 망했다. 세 번 하고? 네, 세 번 절을 하고 아우 망했다.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이거 뭐야.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고 말았어요. 민망해서 엎드린 상태로 한참 있다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상주분과 맞절을 하는데 이번엔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설마 두 번 내려가다가 상주분들이 서 있는 걸 보고 거의 앉은 자세에서 멈췄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쇼를 했네. 쇼를 했어. 순간 전 또 입에서 다행이다. 이쯤 되자 상주분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저의 마지막 한마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야 됐는데 야, 진짜 이랬다고? 전 그만 뭐 할 말 있으신가요? 미쳤네. 미쳤어. 상주한테 뭐 할 말 있으신가요? 뭐 할 말 있으신가요? 야, 이거는 시비 걸렸을 때 하는 말 아니에요? 아니 친구들끼리 만나면 별일 없지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상주한테도 아무 생각 없이 별일 없지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는 뭐 경험은 있습니다. 야 이거 할 말 있으세요는? 뭐 할 말 있으세요? 제가 계속 서 계세요. 제가 틀린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상주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웃을 일이 없었는데 정말 덕분에 웃습니다. 전 그렇게 나왔습니다. 와. 야. 혼자 쇼를 했어. 아 뜨거. 망했다. 오 다행이다. 뭐 할 말 있으세요? 야 이게 아니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세트네 세트. 야 이거 네 가지를 동시에. 와. 이제야 알려드립니다. 저예요 저. 글쓴이 김미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쉬 남친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간 날 점심을 거하게 먹고 남친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탔는데 과식을 해서 그런가 배에서 부글부글 가스가 찼습니다. 저는 최대한 과략근 조절로 조금씩 가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아 곤란한 상황이네요. 아, 방지턱을 넘다가 그만 조절이 안 돼서 방귀를 크게 끼었어요. 크게 끼었구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남친 부모님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아니 이 양반이 주책이지. 아유 초면에 그러면 어떡해요. 덮어씌우는군요. 아이 나 아니야. 아이 그래도 초면이라고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이 나 아니라고 진짜 아니야. 아니 내가 당신과 함께 산 지가 40년인데 당신 방귀 소리 방귀 냄새도 내가 모를까 봐. 아 나 아니라고.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왜 소리를 질러요? 아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왜 나 자꾸 나래? 그래요. 당신 아니에요. 그래 나 아니라고. 알았어요 알았어. 어우 얘들아 아버지 아니란다. 아버지가 절대 방귀 낀 거 아니란다. 알았지? 어 민망해 어떻게? 아니 나 진짜 아니라고. 알았다고요. 아니라고. 당신 방귀 낀 거 아니라고. 내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방귀 소리도 방귀 냄새도 몰라봐서 내가 정말 미안하네요. 아유 내가 그동안 잘못했나요? 내려 뛰어 내리겠다 며느리. 아유 나 아니라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알았어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래 진짜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는 한 시간 거리를 아니라고만 들으면서 갔습니다. 결혼한 지 17년인 지금도 저는 방귀를 부모님과 트지 않았습니다. 아 저 재밌는 사연이에요. 이 쉬 아 쉬 스토리 쉬 스토리. 아니 아니 오늘 아주 이 픽 픽이 좋아요. 아 픽 미 업. 자 군대 시절 일화 백웅웅재님이 어느덧 40을 향해가는 30대 남성입니다. 때는 08년도 제가 군대에서 갓 일병을 달았을 때입니다. 저는 짬이 안 돼서 침상 끝선에 앉아 샤워를 하고 대기할 때였습니다. 고참들이 하나둘 샤워를 마치고 생활관에 복귀하였습니다. 상병 고참은 군 생활이 힘들었는지 원형 탈모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머리에 뿌리는 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분대장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수건으로 아병! 아병! 하면서 원형 탈모 상병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그 비싼 탈모약을 쳐버려서 아... 약이 침상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오, 아... 오 이거 점점 얘기는 재밌어지죠. 재밌는데? 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야 저거 비싼 건데 아깝다 라는 생각을 다 하기도 전에 상병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약이 쏟아진 바닥에 머리를 박고 약을 바르는 겁니다. 그날 저는 웃음을 참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진짜 이해가 된다. 아, 너무 네.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다니 반사신경에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게 글로 옮겨졌다 보니 상황 묘사가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 기억이 장면으로 떠올릴 때마다 아직도 웃음이 납니다. 오 네. 어유 재밌는 사연인데 재밌는 사연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 만한 그죠 그죠 예, 예, 예. 원상 폭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상 폭격. 근데 원상 이거는 이제 원형 폭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원형 폭격이 맞겠네. 그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재밌는 사연이다. 아. 얼마나 아깝겠어요. 구하기도 힘들고 또 택배로 또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요. 현영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빠가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면 걷는 연습을 해야지 수술 부위가 안 굳어서 안 아프고 빨리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수술 부위 고통이 너무 심하셔서 자꾸 누워만 있고 운동을 안 하니까 엄마가 참다 참다 화가 나셨나 봐요. 어차피 죽으면 평생 누워 있을 텐데 왜 자꾸 누워 있어? 아유, 참 말 더럽게 안 들어 진짜. 소리 없는 총 있으면 그냥 확 쏴버리고 싶어 그냥. 진짜 병실했던 야, 어머니 세다 소리 없는 총으로 쏴버리고 싶어. 진짜 병실했던 사람들 다 빵 터지고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빠 삐져서 말도 안 하시고 그래도 이제는 운동하셔서 다음 주에 퇴원하시네요. 부부간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오히려 본인의 있는 마음보다는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민망함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바라는 건 운동인데 너무 안 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세게 말이 나오는 거죠. 어머님이 근데 이거 어디서 보셨나 봐요. 소음기 달린 총을 보셨나 봐요. 소리 없는 본 시리즈를 봤나 봐요. 최근에 본 시리즈. 저거 한번 갖고 싶다. 저거 한번 쏘고 싶다. 앞에 이렇게 어머니 총구에 이렇게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낄 때 소리가 더 크죠. 삐걱삐걱. 아, 소리 소음기. 네. 유연경 씨. 저희는 육태후 치맥의 영화를 보는 낙으로 사는 부부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이들을 재우고 숯불치킨을 시켜서 맛있지. 최애 맥주와 함께 형사물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숯불치킨이 매워서 그런지 드라마를 보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막 하더라고요. 드라마는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었고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남편은 드라마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속이 안 좋아 한참을 조금씩 가스를 방출하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한 발밖에 안 남은 총을 들고 악당과 대치하는 상황이었죠. 주인공 마지막 한 발 이 한 발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한 발이면 충분해. 너를 끝내는 건 드디어 한 발을 쏩니다. 빵! 그리고 그 순간 저 또한 꾹꾹 담아놓은 방귀를 시원하게 뿡! 내보냈어요.
예상은 되는데 재밌다. 그치, 그치. 그런데 남편을 어? 두 발인데? 적당히 순간이 들어맞지가 않았어요. 한 발이면 충분히 너를 끝내는 건 빵빵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두 발인데? 이거 뭐야? 아니 분명히 두 발을 쐈어. 한 발이라 그랬는데 두 발 쐈는데 내가 들었어. 재밌다.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하다가 둘이 내막을 알고는 아주 쓰러졌네요. 맞아. 네. 너무 웃기다. 제가 예상한 결론이랑 좀 달랐어요. 뭐였어요? 마지막 남은 한 발이다 해서 쐈는데 한 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TV에선 소리가 안 나고 그 아내 엉덩이에서 너무 많이 갔구나 생각이. 예. 예. 그럼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김에스터. 에스터님은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캐톨릭이든가. 대장내시경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수면 대장내시경을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환자분들이 헛소리를 하거나 몸부림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에 무섭기로 유명한 의사 선생님과 검사를 하고 있었고 환자분이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질러서 간호사 여러 명이 팔다리를 붙잡고 검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환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의사 선생님의 엉덩이를 앙! 하고 물어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환자분의 머리를 눌렀고 환자분은 머리가 잡힌 상태에서도 의사 선생님의 엉덩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검사를 마쳤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환자 눈앞에 있었을 엉덩이와 엉덩이를 악물린 무서운 의사 선생님이 떠올라 자꾸 웃게 되네요. 야. 서로 엉덩이를 보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새우 자세로 하고 있으면 네. 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 엉덩이만 노리고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대장내시경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야, 엉덩이 살인마들이었네요. 이런 일들이 종종. 아 이분은 수면을 안 한 거죠? 수면 내시경. 수면이겠죠. 수면 대장 내시경. 수면 안 했는데 무는 거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한 거죠 이거는. 수면하던. 네. 아 수면을 했구나. 네네네. 아. 더 위험한. 네. 뭐야. 엉덩이 앙 뭐야가 너무 웃겨서 뭐야 다시 한번 뭐야 뭐야. 긴 거는 그러면 선미 씨한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이 긴 거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중간에 흐름 놓침 다 놓칩니다 전 국민이. 아 이걸 뭐해. 예 제가 또 집중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제목 안 가져왔어요. 때는 저의 가장 리즈 시절이었던 23살 꽃다운 나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철없던 시절에 노는 거 좋아했던 저는 당시 운 좋게도 전혀 지식이 없었는데 자동차 면허 시험을 한 방에 초고속으로 합격했고 바로 중고차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첫 차는 바로 빨간색 마티땡이었죠. 잘 알고 지내던 남자 동생과 첫 시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기름을 넣어야 해서 가까운 주유소로 갔습니다. 차 문을 내리자마자 거기 계신 분이 저에게 뭘 요구하더군요. 주유구요! 당시 저는 주유구란 말도 몰랐던 쌩쌩 초보였습니다. 예? 뭐야? 주유구요! 제 옆에 있던 동생이 자꾸 뭘 찾습니다. 막 찾는 거 보니 없으면 좀 창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순간 처음 보는 그 직원에게 없는 척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야 이게. 그래서 대답한 게 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제 옆에 있던 동생은 창피해 죽겠는지 귀가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흔 중반을 넘기고 있는 아이 엄마가 되었지만 아직도 어제처럼 선명한 제 흑역사입니다. 재밌었어. 이야. 와, 저의 흑역사가 될 뻔했는데 예. 또 살려주셨네요. 제가 또 마지막에 또 일부러 담백하게 했거든요. 좋았어요. 톤으로 살렸으면 잘했어요. 오히려 또 잘했어요. 본인을 칭찬하지 말고 사연을 좀 칭찬해 주세요. 강성란님 감사드립니다. 재미난 사연 주셔가지고. 원덕형 씨, 원덕이의 형이군요. 아유 알았어. 동종을 하고 그래. 난 가만히 있었다. 프로한테. 제가 해병대에 근무할 때 일입니다. 신병 교육 기간 때 처음으로 식사하기 위해 식당에 갔습니다. 선임 해병들이 식사하기 전에 뭐라고 외치고 식사를 하는데 처음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왜 이렇게 들렸을까? 60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외치기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 수가 없어요. 3일 후에 그 말이 나는 가장 강하고 멋진 해병이 되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게 나라! 이렇게 들렸던 거죠. 그리고 좌대 배치 후 열심히 생각하던 중 저에게도 내무실 마투임이 들어오게 됐어요. 후임은 긴장해서 그런지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신병이니까 그러냐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희 부대는 인원 체크 및 그날 과합을 위해 연병장에 집합할 때 부대원 총원이 병사를 뛰어나가면서 아 연병장을 얘기하나보다. 예, 연병장 뭐 이런 건가 봐요. 사병 막사 뭐. 연병장이 아. 모든 집합할 때 부대 총원이 막 뛰어나가면서 총! 병사 들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겠다. 크게 외치며 연병장에 집합합니다. 마투임에도 일주일에 적응 기간을 마쳤고 병사가 떠난 시간인데요. 저는 귓속말로 일러줬습니다. 네가 제일 막내니까 소리를 크게 크게 하면서 나가야 돼. 알았어? 안 그럼 죽어라 이제. 그런데 마투임은 어찌해야 될지만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다시 축치면서 소리 크게. 그러자 마투임은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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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쟤 소리 그렇죠. 이 친구도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원래 해병대가요. 해병대 잘 모르죠. 못 알아들어. 막 이러거든요. 이거 못 알아듣는 거구나. 원래 충성 경례도 충성으로 안 들려. 김지태 씨의 사연입니다. 제 여자친구 인천에 사는 백진아 양은 똑똑합니다. 절대 무식하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무식하게 느껴진다.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창 클래식을 듣기 시작한 여자친구가 제 귀에 이어폰을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들어봐, 배트맨의 월경이야. 배트맨의 배트맨의 생리 교환고. 예, 배트맨이요. 배트맨의 월경. 배트맨이 막 날리면서. 배트맨이요. 배트맨이. 배트맨도 아니고. 네, 배트맨의 월경. 오랜만에 보는 글자네요. 오바로크. 오바로크. 오바로크 아시죠,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막 계급장 명찰 달고 계급장 이렇게. 그래갖고 인사견이 많이 이렇게 떠드는 사람한테 그랬지. 너 입에 오바라크 친다. 이런 얘기 굉장히 오바라크. 많이 하셨는데. 한영규 씨의 사연입니다. 이야. 자, 군대 있을 때 얘기입니다. 당연하지, 오바라크인데.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신병을 받았어요. 녀석은 운전병 후임이었습니다. 저는 전역하기 전에 착한 일 좀 해보려고 신병 100일 휴가 전에 사제 오바르크를 쳐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이거 많이 합니다. 사제 오바르크. 이게 이제 견고하지, 후임병들 사제께. 보면요. 이렇게 외박이나 외출을 나가면 옷을 가져가서 탁 이렇게 해줘요. 견고하게.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꿰매 갖고 오거든요. 본인이 직접. 훈련소에서 막 꿰매 하얀 실로. 탁 나가서 탁 해오면 내가 진짜 군인 된 것 같고 참 쓸데없는 생각이죠. 사제 오바르크를 쳐주기로 했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간을 내서 신병 A급 전투복을 가지고 룰루랄라 오바르크 집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여기 오바르크 좀 쳐주세요. 할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리셨는지 뭐? 쳐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하게 할아버지 박음질 좀 해달라고요. 할아버지는 알았다는 듯이 어 그래 근데 이름이 뭐야? 어 저는 후임이를 말했습니다. 김문석이요. 할아버지 내일까지 박음질 꼭 해주세요. 다음날 후임이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며 전투복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이름표에 박음질 더 웃긴 건 음질아 더 웃긴 건 이름 밑에 영어로 P-A-R-K 박음질
자마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것을 들고 휘메이 갖다 줬고 첫 100일 휴가 때 박홈준이라는 이름으로 쓸쓸히 휴가를 나갔습니다. 시간입니다. 시명 박홈준은 자 익명을 요구하신 분입니다. 조회수가 46건이고 추천을 6분이나 하셨어요. 되게 많이 한 겁니다 이거. 예. 엄마가 요 근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셨어요. 엄마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 주말에 절에 다녀오신다고 했습니다. 가신 지 몇 시간 지나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올 때 과제 좀. 참고로 저희 엄마는 올 때 뭐 사오라는 소리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거 다 누구든 다 싫어하지 않나요? 이거 귀찮죠. 들리니까. 하지만 전 과자를 먹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답문자가 없어서 못 보셨나 싶어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올 때 과자 꼭 사와. 올 때 과자. 과자 과자. 엄마 올 때 꼭 과자. 그러자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띵동 띵동. 엄마가 지금 절이라서 욕을 못한다. 절이라서 욕을 못한다. 어 끝난 거군요. 네 끝났어요. 아, 간결하면서 네, 아주 네. 임팩트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욕할 순 없죠. 네, 그렇죠. 절이라 그렇죠. 절에서 네. 그럴 수는 절이라 욕할 수 없다. 저희 선생님이 겪으신 일입니다. 몇 년 전 선생님이 아는 분과 호프집에서 맥주를 드셨대요. 그러나 문득 소변이 마려우셨지만 상대방이 워낙 열정적으로 말을 하고 아 이럴 때 있죠. 막 말하고 있는데 말 자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꼭 맥주 마시면 움찔움찔하다가 잠깐 좀 오줌 좀 싸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참 화장실 갔다고 했다는 말을 못하고 참으면서 들었죠. 하지만 진짜 터질 것 같아서 다급하게 손을 들고 조공을 부르게 물었습니다. 여기 여기 화장실 어디예요? 문제는 화장실 위치가 안 그래도 급한 선생님에게 너무 먼 거리였다는 겁니다. 방광은 터질 것 같았고 정신없이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데 가는 길에 골목길이 보였어요. 선생님은 급한 대로 일단 골목에서 소변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쓰레기 봉투 더미 위라 남자들은 다 합니다 이거. 남자들은 알아 이거를. 나는 바람에 골목에 순찰 주는 경찰한테 발견이 됐대요. 경찮은 그 점잖으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봐주는 줄 알았는데 신분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더래요. 아니 정말 내가 너무 급한데 아무도 없고 밤이라 화장실도 안 보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소변을 본 건데 거기 비닐봉투가 있어가지고 두두두두 이렇게 된 겁니다.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어허 협조 부탁드립니다. 얼른 주세요. 선생님은 물론 본인이 잘못하셨지만 경찰이 너무 야박하다 싶더래요. 아 나 참 그 노상방뇨 벌금이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오줌 싸고 똥까지 쌌으면 어떻게 할까? 뭐야 갑자기. 경찰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것도 5만 원입니다. 뭐 이런 불공평한 경기가 다 있습니까? 어떻게 오줌만 쌌는데 똥까지 싼 거랑 가격이 똑같냐고요? 그러면 나 지금 이 자리에서 똥을 싸겠습니다. 하면서 바지를 벗으려고 하셨대요. 경찰은 안 됩니다. 지금 사시면 그건 10만 원입니다. 아까로 5만 원이라면서요. 소변과 대변을 동시에 쌌을 경우가 5만 원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미 소변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서 대변까지 보신다면 5만 원을 더해서 10만 원을 내주십니다. 경찰은 살짝 딜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은 경찰이랑 티격태격하다 경찰은 결국 못 이기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5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주셨습니다. 재밌네요. 자, 최연동 씨의 사연입니다. 오늘 심폐소생술 교육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재밌겠다. 마지막 시간에 배운 것들을 실전처럼 하는 평가 시간이었어요.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훈련용 마네킹에 인공호흡 2회와 흉부압박 30회를 교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모두들 열심히 숫자를 세면서 흉부압박을 하고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물아홉, 서른! 그때 어디선가 투박한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희는 평가받다 말고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면 아무리 세도 30이 안 나와요. 나용수 씨입니다. 나용수.
찬우 형이 읽어주세요. 짜증내는 연기가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은 김성철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육군 대위 출신이라 별명이 김대위였어요. 근데 군인 출신이면 뭔가 카리스마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뭔가 허술했어요. 애들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다 걸리면 교무실로 오라고 해서 벌 세워놓고 깜빡 잊고 퇴근을 하시고요. 애들 죽어나겠네. 학기 초에 개인 면담한다고 반 아이들을 불러놓고 넌 누구냐고 물어보는 이탄식. 넌 누구냐? 그날은 제 짝꿍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양호실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선생님은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영어 수업을 하다 보면 왜 마구잡이로 번호를 불러서 교재를 읽으라고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도 이랬습니다. 26번! 일어나서 읽어봐! 근데 하필 양호실 간 제 짝꿍이 26번이어서 저는 선생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26번은 아파서 양호실 갔는데요. 어, 그래! 그러면 36번 읽어봐! 36번 학생이 일어나서 책을 읽고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조금 있다가 또 어 그럼 이번에 26번 읽어봐. 아, 선생님 26번 양호실 갔는데요. 아 그래? 그럼 16번 읽어봐. 근데 좀 있다가 또 그럼 이번에 26번 읽어봐. 세 번이나 그러실래? 저는 선생님께 왕짜증나는 목소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선생님 아 26번 양호실 갔다니까요. 아 진짜 짜증나게 혼잣말로 이렇게 했는데 들렸나 봐요. 그 말에 선생님이 안색이 확 변하더니 영어책을 교탁에 확 던질게 하겠습니까? 순간 쫄아갖고 내가 했던 말을 들으셨나? 생각고 완전 똥말받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양호실 간 놈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어? 몇 놈이야 새로 말이야? 사오정 시리즈인데 이거 뭐 이딴 선생님이 나겠습니까? 정윤경 씨.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네, 좋겠네요. 먼저 우울한 이민 생활에 엔돌핀이 되어주시는 컬트쇼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경기인지라 미국도 아주 불경기입니다. 얼마 전에 둘째까지 낳았는데 남편은 감봉을 당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네요. 그날은 혼자 낮술을 마시다가 미국에서 낮술을 드시네. 버번 위스키로 이렇게 낮술 먹나 뭐지? 진짜 드문데요. 혼자 낮술을 마시다가 타주에 살고 있는 친정 언니한테 전화해서 신세 한탄을 했어요. 언니, 나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언니, 난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막힐 것 같아. 어떡하지? 나 정말 힘들어. 언니, 나 가슴 너무 답답해. 언니. 그러자 언니가 극약 처방을 내려줬어요. 인연아, 브라자를 풀어. 가슴이 답답할 땐 브라자를 부르세요. 끈이 많이 타이트했나 보네요. 장지혜 씨인데요.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생각할수록 웃음나는 숙성담입니다. 이분이 써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랑 집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기분 좋게 약주를 하신 5, 60대쯤 돼 보이는 아저씨 두 분이 사거리 앞에서 택시를 잡으며 인사를 나누고 계셨죠. 동생으로 보이는 아저씨는 택시를 잡아 형님 아저씨를 앞좌석에 태워드리며 말했어요. 아, 형님, 정말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형님. 어, 그래, 반가웠다. 너도 들어가라. 어, 나중에 또 보자. 예, 형님, 조만간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살펴가세요. 아우부는 형님을 태운 택시 문을 닫고 형님을 보내드렸고 곧바로 아우부도 택시 뒷좌석에 몸을 실으셨죠. 그렇게 두 분은 같은 택시를 사이좋게 앞차서 뒷좌석에 타셨고 두 분을 실은 택시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나 이거 진짜 옆에서 봤으면 되게 웃겼겠다. 그렇죠. 진짜 봤으면. 형님 안녕하십시오. 앞에 태우고. 형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얼른 타고 들어가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너도 잘 가. 뒷문 타고. 뒷문에. 이수경 씨의 사연이군요. 제 친구는 마음이 순수한데 얼굴은 전혀 순수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저 혹시 화났니?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런 제 친구는 참 로맨티스트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이러냐고만 얼굴이 화난 얼굴에 로맨티스트 여자에다가 어떤 얼굴이야? 화났는데 로맨틱한 건 어떤 거냐? 모르겠어. 아 남자네. 매번 남자야? 마음에 드는 여자에겐 달콤한 말로 자신을 표현할 줄 알죠. 지난 여름이었어요. 창가에 앉은 여학생에게 반해서 그 여학생의 얼굴에 A4지 종이를 갖다 대며 너 눈부신 얼굴에 햇빛이 다가가니 질투나 견딜 수가 없어. 이딴 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더군요. 마음이 순수해서 저런 멘트가 식도에서 훅 나오지만 얼굴은 마음과 반비례해서 지켜보는 친구들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 후로 강의실에서 다신 그 여학생을 볼 수가 없었고 친구의 얼굴엔 한동안 지나가는 사람도 저절로 눈을 깔게 만드는 강력한 어둠의 아우라가 머물렀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는 강의실에서 운명의 여자를 발견했어요. 이번엔 예쁘장한 중국 여학생이었어요. 친구는 지난번에 아픔을 딛고 다시 로맨티스트로 변신하려 했죠. 저는 빛의 속도로 말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야, 로맨티스트는 이제 집어쳐. 요즘은 나쁜 남자가 대세야. 친구도 나쁜 남자 이미지를 마음에 들어했죠. 순수하지 않은 얼굴에 인상을 썼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 중국 여학생에게 다가 책상을 딱 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뭘 봐? 뭘 봐?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요. 자기 나쁜 남자가 아니라 깡패 남자인데요. 아니 자기가 가서 자기가 책상을 쳐놓고는 뭘 봐? 친구의 내 구조에는 온통 나쁜 남자로 가득 차서 살짝 에러가 났나 봐요. 좀 전까지 중국인 치고 온 유창한 한국말로 대화하던 여학생은 갑자기 중국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제 친구 욕하는 분위기였어요. 얘와얘 동화라 이게 좀 뭐라 해야 좀 와이가 봐서 동화라. 나쁜 남자로 변신한 자신을 외면하는 중국 여학생에게 좀 더 강하게 나가자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 친구는 남자답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고구려 내놔. 고구려 내놔. 고구려 우리 거 아니야. 역사 남자네요. 그 후로 그 친구는 중국 학생들 사이에서 돌 아이로 불렸습니다. 고구려 내놔.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지? 전 진짜. 야 고구려 내놔. 정말 독특한 내용이네. 김윤인 씨의 사연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기다리는데 벽에 좋은 글귀가 있더군요. 내용인즉슨 웰링턴이란 장군이 있었습니다. 웰링턴. 부하 한 명과 시간 네. 약속을 했는데 부하가 약속 시간에 늦자 약속 시간에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는가 하며 혼을 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때 부하는 혼이 났던 걸 생각해서 일부러 일찍 와서 기다렸는데 장군은 약속 시간에 이렇게 빨리 오다니 어리석구만 하고 또 혼을 냈대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저한테 묻더군요. 그 글을 읽고 자넨 뭘 느꼈나? 전 너무 당황스럽지만 대답했죠. 늦는 것도 너무 이른 것도 좋지 않다는 거 아닐까요? 시간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아니요 이건 부하한테 시비 걸고 꼬장 피는 거요. 이게 말이 되냐? 꼬장 피는 거지 이게 일찍 왔는데 씨. 아주 나쁜 놈이고 이거 꼬장 피고 왔어 이씨. 괜히 할아버지한테 혼만 났어요. 김민아 씨의 사연입니다. 김민아 내 이름이에요. 저희 아빠는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하는 행동도 완전히 귀여우세요. 또 저희한테는 한없이 자상하고 인자하신 분이라 혼내거나 집안의 분위기를 잡는 건 주로 엄마의 몫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텔레비전에서 여우랑은 살지만 곰이랑은 못 산다는 말을 들으시곤 아빠에게 물었어요. 자기 TV에서 보니까 여우랑은 살지만 곰이랑은 못 산다고 그러던데 나는 여우야 곰이야? 그 말에 아빠가 우물쭈물 하시더니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고릴라. 죄송합니다. 박동근 씨인데 돈이라 그랬네요. 박동근 씨 얼굴이 둥근가요? 무뚝뚝하고 엄하신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54번째 생신날이었어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진 생신상과 케이크. 아버지는 밝은 표정으로 웃고 계셨습니다. 케이크 술을 끄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아버지는 촛불을 후 끄셨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할 때 전 TV를 켰습니다. TV에선 마침 제가 좋아하는 소녀시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역시 소녀시대는 유리가 제일 이쁘단 말이야.
참고로 저는 유진 씨 팬입니다. 저는 무심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소녀시대 누가 제일 좋아요? 5초 정도 침묵이 흐르고 아버지는 소주 한 잔을 착 비우시며 TV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시대 하나하나는 전부 소중하다. 소녀시대는 54살 먹어서 아버님이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 소녀시대는 하나하나 전부 다 소중하다. 이진아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아빠는 스마트폰을 사셨어요. 까똑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어느 날 아빠한테 까똑이 왔어요. 진아야, 큰일 났다. 왜 아빠? 돋보기 안 쓰고 눈에 올케 언니 생일이자 며느리 생일 축하해 하면서 까똑 이모티콘에 똥을 보냈어. 생일 축하해 며느리 똥. 똥이 케이크인 줄 알고. 아니 이게 머리서 보게. 아 이게 3단 케이크인가 그러네. 3단 케이크야? 가뜩이나 며느리와 사이가 서먹하신데 똥을 10개나. 똥을 10개나. 10개나. 야. 행동을 보냈네요. 예. 그날 새언니는 답이 없었어요. 이유진 씨도 그런 분들 꽤 있으셨나 봐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유진 씨가 저희 시아버지도 케이크인 줄 알고 보내셨어요. 그분 얘기인가 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본인 모르셨군요. 박지현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방패연을 만드시는 인간문화재셨습니다. 방패연이요? 방패연이요. 인간문화재. 뇌문화재 있잖아요. 네, 있죠, 예. 있죠. 연애에 대한 남다른 애정 때문인지 큰 이모의 이름을 상서롭다는 뜻의 상년. 어떡하면 좋냐. 아무리 연을 좋아해도 그렇지. 야 진짜 간만에 이름 개그다. 저희 엄마 이름을 성스럽다는 뜻의 성년. 엄마는 그렇다 치고 큰이모의 이름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엄청 놀림을 당하셨죠. 근처 상년. 큰이모는 이름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엄청 놀림을 당했는데 이름만 불렀다면 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 욕심이 크셨던 외할아버지께서는 수차례 노력 끝에 50줄의 늦둥이 아들을 얻게 됐어요. 당연히 동네 잔치가 열렸고 할아버지께서는 서울에 유명하다는 장명소에서 아들 이름을 짓건 손수 출생신고를 마친 뒤 동네 잔치에 참석하셨어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 이름은 뭐라고 줬어요? 어! 귀년! 귀하다는 뜻이요! 귀년이 남자 이름 지은 줄 여자 같지 않아? 아이고! 어! 무식하긴! 어! 요즘 말이야! 어! 남녀평등 시대인 거! 어! 모르나? 어! 그때 대화를 듣고 계시던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귀년이?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이 어? 대낮부터 어! 술 챘나? 어! 걔 뭔 소리야? 어! 당신 성이 방신 거 몰랐어요? 외할아버지의 성씨는 방 방귀년. 할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 이름은 방귀년. 하지만 외삼촌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전에 방귀년에서 방종환으로 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방종환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라고 외할머니께서 손수 지어주셨다고 하네요 하는. 방상년. 박찬아 씨인데요. 저희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모 여고의 교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신데 그 학교가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라서 미국에서 선교사가 잠깐 다녀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선교사분은 장로님 댁에서 하룻밤 자게 됐습니다. 들은 바로는 부리부리한 눈에 오똑한 코에 미남형 얼굴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실 때 한국은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 굉장히 불편하다고 듣고 오셨나 봅니다. 언제 쪽나란 줄 알고 온 거야. 마침 이것저것 한국 음식을 많이 먹은지라 화장실이 가고 싶었고 또 마침 장로님 댁은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선교사님은 장로님께 배가 아프다고 손짓 발짓을 통해 말했고 장로님은 밖으로 손을 내밀어 화장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장로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이 화장실 바로 옆에 있던 장독에
장독에 큰일을 보셨던 거예요. 아유, 장독에 된장을 만들어 놓으셨네. 된장 뚜껑을 열어서 그만 오해를 하시고 큰일을 보셨던 거예요. 아유, 밤에 오해할 수 있죠. 열어봤는데. 아니 잠깐만, 그 이만한 건데 어떻게 올라갔지? 아니 편하죠. 지금 딱 좌변식인데. 아니 그게 좌변식인데 높이라도 딱 맞는 거면. 야. 완전 큰 항아리가 아닌 이상. 어우, 그래야겠다. 예. 빠지지도 않고 딱 걸치고 열어봤더니 쾌쾌한 냄새도 나고. 냄새가 딱 나죠. 자, 최현정 씨의 사연입니다. 스무 살 때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나이트를 갔어요. 첫 경험에 떨렸죠. 저는 순진한 소녀였거든요. 야, 진짜 한 번도 안 가봤어? 어, 대박! 얼굴은 완전 나이트 죽순이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별거 없어, 기집애야. 그냥 가서 술 마시고 부킹하고 놀면 돼. 나이트 입구엔 야자수같이 생긴 게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고, 저는 귀를 때릿듯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에 기가 죽어서 쭈뼛쭈뼛 친구를 뒤를 따라다녔죠. 웨이터 오빠는 저희 손목을 잡아 끌며, 왜 언니들 오늘 완전 불 완전 좋아? 내가 부킹 제대로 시켜줄게요. 와, 갑시다 하다 보냐고 일단 과일 한 줄을 시키고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유난히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동남아 사람부터 중국인까지 다양했어요. 어느 동네인가 생각해보니 주변에 큰 공장이 있었거든요. 친구는 오늘 물 좋은 거 맞죠? 여기 왜 이래? 무슨 공항도 아니고. 공항? 공항? 야! 그냥 나가자! 투덜대는데 웨이터 오빠가 부킹을 시켜주겠다며 어떤 룸으로 데려가더군요. 하지만 룸에도 역시 공장에서 퇴근하고 방금 오신 듯한 외국인 네 분이 앉아계셨어요. 네 분은 저희가 들어오자 뭔가 알 수 없는 말을 쌀라쌀라 하더군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막 떠들어대기 시작했죠. 친구는 자식들 이쁜 걸 알아가지고 미안한데 우리는 너희랑 놀 수가 없거든. 외국인 분들이 더 시끄럽게 쌀라쌀라 그랬어요. 전 순간적으로 무서운 마음에 그러지 마. 알아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야, 걱정 마. 하나도 못 알아들어. 지들 말로 막 시끄럽게 떠드는 저것 좀 봐. 우리가 마음에 든다 이거 아니겠냐고. 아, 눈이 높아갖고. 그때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는 친구의 팔목을 동남아 사람이 확 잡더니 서툰 한국말로 나가라구! 나가라구! 밖으로! 저희는 조용히 룸을 나왔습니다. 제목은 용배 이야기입니다. 용배 이야기? 네. 용배에 관한 얘기겠죠. 네. 이름은 형네가 썼고요. 김형네 씨. 제 친구 용배 얘기입니다. 용배는 항상 기억을 지읒으로 발음해서 놀림 받았습니다. 진태균. 일요일 용배랑 교회 갔다가 집에 올 때였어요. 아는 형 차를 타고 오는데 용배네 집은 개나리 아파트였습니다. 개나리 아파트였어요. 형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용배야! 제나리 아파트에 내려주면 되냐? 아니요! 제나리 아파트가 아니고 제나리 아파트예요! 아, 그래 용배야, 제나리 아파트. 아, 진짜 왜 그래요, 형? 제나리 아파트라고요! 얼굴까지 읽어드리면서 용배는 또 막 제나리! 라고 하더군요. 용배 학교에서 별명은 지우재였어요. 지우개를 자꾸 빌렸거든요. 야, 지우재 좀 빌려줘! 이렇게요. 그날도 친구들이 용배를 놀렸습니다. 야, 지우재! 하지마! 야, 지우재! 지우재 빌려줄까? 하지 말라니까! 지우재! 메로! 정말 화가 난 용배는 친구들에게 향해 외쳤습니다. 이 제대찌야! 제대찌! 야, 이 제대찌야! 이 제대찌! 나쁜 제대찌! 그날 이후 별명은 제세찌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방송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장현수 씨인데요. 전 유아교육과 여학생입니다. 제 친구의 친구 이야기인데요. 친구의 친구 이름이 성이 국이고 이름이 민이었대요. 국민? 네. 어머. 어느 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두들 내 핸드폰으로 이름하고 전화번호 알려주도록. 국민이라는 친구도 교수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번호판을 내시면서 어떤 놈이 계좌를 보냈어. 국민 010 땡땡땡땡 계좌를 그렇지 오해할 수 있죠. 뭐 돈 붙이라는 건 뭐야? 근데 금액은 안 할 거야. 왜 계좌를 보냈어? 김영균 씨 사연입니다. 마트에서의 에피소드. 저는 마트에서 일합니다. 지난 가을 김장철에 건고추를 싸게 팔았어요. 마른 고추죠. 주부 고객님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산대에서 아이 고추 왔어요? 가격은 얼마예요? 상태는 좋아요? 계속 물으신 거예요. 계산대 유모양은 급히 매장을 뛰어가던 황모군을 불러세우면서 황군 여기 계신 고객님 고추 좀 보여드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황모군이 갑자기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면서 아, 여기서요? 아이 그 여기 말고는 되나? 이상한 사람이. 아, 황군 여기 계신 고객님 고추 좀 보여드리세요. 아 여기서요? 황모군이 너무 바빠서 잠깐 미쳤었나 봐요. 아주머니 고객분들이 엄청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진짜 현장에서 완전 웃겼겠다. 동생의 친구 녀석은 화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업체에서 제품 홍보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 이 친구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 론칭한 제품을 업체에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스티로폼 박스에 드라이 아이스를 채우고는 그 위에 해당 제품을 담아서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료 한 명과 함께요. 약속 시간보다 많이 늦어져 조금 과속을 하면서 달리던 도중에 갑자기 동료가 아씨 어쩌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다행히 소변이었지만 거래처에서는 왜 이리 늦냐고 독촉 전화가 오는 상황에 대해서 잠시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친구는 아, 나 휴게소 들리면 최소한 10분, 15분 걸리는데 안 돼, 늦을 것 같아. 그렇게 그냥 달리는데 조수석 하단에 여분으로 싣고 다니던 스티로폼 포장 박스가 눈에 띄었대요. 옆에선 동료가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야, 그 발밑에 그 박스 있지? 어? 급한 대로 거기다 그냥 해결해. 옆자리 동료는 박스를 자리 밑으로 옮긴 다음 뚜껑을 개봉, 그리고 자세를 잡아준 뒤 쏴 동료는 한껏 쾌감을 느끼며 볼일을 만족스럽게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있던 드라이아이스였어요. 드라이아이스 덩어리가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액체가 들어가니까 이거 뭐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몽글몽글 막 피어났어요. 그리고 그 연기가 차창 밖으로 하염없이 물을 막 뿌져뿌려 막 밖으로 막 나갔어요. 갑자기 달리는 친구 차 옆으로 비상 깜빡이를 넣은 차량이 1차선에 다급히 붙어서는 아저씨 그 차에 연기 나요? 불났나 봐요. 얼른 차를 세우세요. 얼른요. 당황한 친구는 창문을 더 내리면 더 드러날 것 같아서 고개 반 3분의 1 정도 열린 창 쪽으로 들려서 괜찮아요. 별일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드라이아이스와 반응한 결과물은 하염없이 더 강한 연기를 내뿜으면서 괜찮긴요. 안 돼요. 저러다가 차가 폭발을 해요. 내가 지금 119에 신고하겠습니다. 당장 차를 세워요. 옆차는 제1마냥 열심히 친구 차를 가로막으며 당장이라도 신고할 태세였고 결국 너무 급했던 눈치 없는 동료는 차창 밖으로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제가 오줌 싸서 연기라는 거예요. 제 오줌이 많이 뜨거워서 그래요. 미친놈 보듯 쳐다보는 옆차 운전자를 뒤로 한 채 친구와 동료는 재빨리 그 차를 벗어나 달렸지만 결국 업체 일은 완전 지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달릴 때 화장실 미리미리 꼭 갑시다. 자, 이진영 씨의 사연. 두 살 된 제 아들과 동네 소아과에 가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소아과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했었어요. 제 옆엔 한 7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 아이와 엄마가 있었는데요. 소아과에 붙어 있는 무 좀 확실히 제거해 드립니다라는 포스터를 보고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 좀이 뭐야? 사람들 많으니까 이따 집에 가서 살려줄게. 엄마, 무 좀이 뭔데? 궁금해.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창피하니까 이따 집에 가서 살려준다고. 가만히 좀 있어. 그러나 궁금한 게 많은 아이는 계속 엄마에게 엄마 무좀이 뭔데? 무좀이 뭐야? 끈질기게 물었고 짜증난 엄마는 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양쪽 발에 많이 있는 거 그게 무좀이야. 됐어? 이제 알았어? 아 그거구나 하며 더 이상 무좀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전 예상을 했는데도 웃음이 나오네요.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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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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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뭐야 미친 상담소. 자, 사진들은 찍지 마시고요. 예, 예, 예. 초상권이 있으니까요. 네. 미친 상담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기준 씨. 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아, 오늘 말쑥하네요. 오늘 좋은데요, 오늘 상태 괜찮네요. 어제 부대찌개를 좀 넣었어요. 아, 어디다 넣었어요? 몇 부대나 넣었어요? 한 3부대 정도. 어, 많이 넣었네요. 많이 들어왔네. 한 아침 7시쯤 잤는데. 예. 네. 역시 꼭두 새벽이네요. 아, 저희 라디오 생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역시 또 반방송이 되네요,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미미미미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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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잘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괜히 잘생겼다 그래. 아, 선생님 잘생겼어요. 언제나 봬도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삼박해. 자, 아, 오늘도 어김없이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분부터 아, 꼭 첫 번째 분이 전화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네. 자, 먼저 상담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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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소리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아, 지금 여기 벌들이 많아서 그래요. 네? 벌이요. 벌이 왜 있습니까? 아, 제가 양봉가예요. 아, 양봉 하시는군요. 네, 예, 양봉가예요. 저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양봉가라니까요. 양봉가. 집중을 좀 하세요. 누구세요? 아니, 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에이, 양봉, 양봉. 양봉 벌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 양봉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예. 지금 전화해요, 이 사람아. 아, 양봉가. 벌 때문에 정신 좀 들겠네. 어디에요, 어디? 아, 아, 머리 입안으로 들어왔네요. 아, 그래요? 아, 어디에요? 장소는요? 예, 예. 장소, 장소. 아, 여기는요, 어, 강원도. 강원도. 예, 예, 태백. 태백? 예. 아, 거기 태백이면 그, 저기, 탄광촌 유명한데. 아니, 거긴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냥 한산한 뒷동산이에요. 아, 한산한, 태백의 한산한 뒷동산. 예, 예, 예. 탄광을 제외한. 예, 예. 예. 아, 하루 종일 벌만 보고 있어요. 어, 그쪽에 그 카지노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정선 그쪽에, 태백 그쪽에. 아, 거긴 아니라니까요. 아, 이, 인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뭐, 있다고는 들었는데,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벌. 그럼 벌을 아, 그냥 키우기만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벌을 키우고요. 훈련을 시켜서 쇼를 엽니다. 아, 벌쇼요? 예, 예. 벌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예. 제가 얘기하는 글자를 벌들이 만들어내요. 뭘로? 침으로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지네들끼리 비행을 하다가. 그럼 네. 가장 많이 만들었던 글자는 뭡니까? 아,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는데, 아, 그 중에 이제 자신의 말벌, 꿀벌, 어? 예. 저는 특이하게, 어, 천자문을. 천자문. 예, 요즘 그 중국어를 많이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죠. 예.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 말하고 아니, 벌로 예. 예, 천자문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그 교육을 시키나요? 교육 방법이요? 예? 교육 방법이요? 그러면 내가 아, 하늘 천 하면 벌들이 천 모양을 만든다. 아, 그건 아는데요. 그건 아는데 벌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서 그런 걸 시켰냐는 얘기예요. 하늘 천 하면 한다니까요. 야, 근데 뭐 하늘 천 정도는 모르겠는데 누를 황 이런 거 좀 힘들 텐데. 아, 그거에 한 일주일 걸렸어요. 애들이 획수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누르황 그러면 애들이 촥 나를 한다는 얘기인데 누르황을 만들어요. 그 말을 어떻게 알려줬냐고요. 벌들 그냥 누르황 이렇게 하면 제가 옆에다 보여주고 요대로 누르황. 그럼 벌들이 예, 예. 넌 안 싸요? 아, 제가 지금 원래 몸무게가 45kg인데요 예, 예. 예, 벌에 쏘여서 지금 100kg가량 돼가고 너무 많이 부어서 아, 55kg가 부어있군요. 예, 예, 잠도 안 자서 잡니다. 어. 이름이 뭡니까 이름? 예? 이름이요? 저요? 네. 현철이요. 아, 현철과 볼 때? 예, 현철과 볼 때. 아. 예, 저희 그 양봉 그 업소 이름이 현철과 볼 때들. 아. 형제, 형제는 없습니까? 예? 형, 전제.
형제요. 네. 어, 형제 저희 아버님이 김벌레 씨. 아, 현 그럼 김현철이에요, 이름이? 예, 예, 김현철이요. 아, 예. 그래요. 예, 예. 어, 그러면 아, 김현철과 볼때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예, 예. 어, 그만... 아버님은 김벌레. 예. 형이나 동생은요? 아, 형은 없고요. 예. 어, 우리 그 밑에 동생이 있는데요. 예. 어, 그거는 김개미. 개미를 좋아합니다. 아, 개미를 한글을 쓰나요? 예, 예. 땅들이 아... 막 기어다니면서. 그럼 이제 어... 그 벌과 개미는 여왕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님 성함이 궁금합니다. 어머님은 네, 여, 예. 여왕벌 이렇게 됩니까? 예? 김여왕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어, 어머님은 순수한 김복순 씨입니다. 어머님의 평생의 어머니 로얄 젤리를 모으는 거. 예예, 예, 어머님이 몸이 상당히 아프신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신데요. 어, 어머님이 벌꿀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계속 양봉을 하는 이유가 어머님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특이한 했습니다. 병이군요. 예예예. 예, 예. 벌꿀 부족증. 예, 벌꿀을. 어. 예. 후천성. 후천성 결핍증. 딴지는 그 벌 벌 집에 꿀이 있는데요. 네. 어, 얘들이 모, 모이기 시작하네요. 네. 눈을 황. 아, 이거 만들었네요. 예. 저기 밖에 스튜디오 밖에 네. 네, 외국인들이 막 와있네요. 오셨는데요. 하이, 하이, 나이스 미트 유. 못 알아듣네. 네. 미국 사람들이 아닌가 보네. 네. 아, 가만히 좀 있어. 입에 또 다섯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고민은 뭡니까, 고민? 예? 고민이요. 제 고민은요. 제가요. 밥을 먹을 때 짭짭거리는 버릇이 있어요. 아, 지금 식사하세요? 어머, 저 말이 뭐지? 말이 뭐지? 이 자식을 내가 먹어버리지. 하! 어떻게 PD랑 호흡이 잘 맞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스튜디오를 못 보시지만 PD가 콘솔을 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PD가 벌을 싹 넣어줘요. 입에다. 한 마리 더 넣어줘봐. 한 마리. 응? 한 마리 더 넣어줘. 응, 두 마리 정도 먹어야지. 오, 예, 좀 센 애다. 예. 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뭐든 먹을 때 후루룩 쩝쩝 냠냠 소리가 크게 나거든요. 네. 주위에 그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입가에 다 묻히고 먹고 쩝쩝 소리 내면서 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옆에서 누가 같이 밥 먹다가 여러 번 토했어요. 도저히 진지하게 상담할 수 없는데. 저희 이런 습관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습관을 좀 고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와, 와, 거물현! 와, 마음 들었다. 즐거워요. 안녕히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상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이네요. 진짜 웃긴 분이네요. 쩝쩝거리고요. 아무래도 이 쩝쩝거리는 그 아마 그 병이 그 벌을 많이 드셔서 네. 혀가 많이 부어 있기 때문에 벌에 쏘여서 예, 예. 예, 음식 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상담 잘 들었습니다. 그치요? 끝났어? 어, 예. 밥 먹을 끝났습니다. 그냥 의견을 나눈 것 뿐이에요, 우리는. 상담소지 해결 수가 안 돼. 아, 또 저 상담하시는 분이 계속 기다리고 있네요. 아, 세 번째 네.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드디어 이분. 아,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어, 키가 아주 훈출하십니다. 네. 1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이분은 키가... 의상이 특이하네요. 살색 메리아스를 입고 왔어요. 살색 메리아스의 중요한 부분에다 이파리를 붙이고 오셨습니다. 네. 가슴에 훈장을 달고요. 가슴에... 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오, 가수인가 봐요. 아니, 아니. 성시경 씨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요, 아니 그 살색 그 내복에다가 네. 문신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 네. 저는 거기 색칠을 하셨습니다. 꿈이 발라드 가수예요. 아, 꿈이요? 아, 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살색 내복을 입고 다닙니까? 이렇게 해야 감정이 잡혀요. 네. 전 아마 그래서 크게 프로로 성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노래할 때는 감정이 중요한 거니까 네. 감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반바지에 네.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가죽 반바지를요. 까만 네. 걸로. 그렇죠. 그래야 감정이 잡히는 겁니까? 아, 꼭 반바지 필요는 없는데요. 예. 예, 하이 쪽은 레자나 가죽 쪽을 좋아하고요.
위에는 이 메리아스인데요. 네. 몸에 좀 붙어줘야 돼요. 아, 근데 손에 고무장갑은 왜 끼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네. 제가 예전에 그 댄스를 하고 싶을 때 아아오 아아오 Do you like this? Do you like 이거 할 때 그때 세탁했던 건데 이게 제 꿈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네. 제 지나간 과거니까 네, 네. 계속 끼고 있으려고 발라드는 계속 하고 싶고요. 왜냐면 발라드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아 그래서 그래서 한쪽만 낀 거군요. 그렇군요. 옛 과거라서. 네, 그렇군요. 네. 아, 근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그 머리 스타일을 보니까는 예, 디스코 가발을 쓰셨는데. 네, 이것 또한 또, 예. 왜냐하면요. 네, 이거 괜찮네. 아, 왜냐하면 제 꿈은 발라드 가수라 했지만 제가 아까 아오. 예, 래퍼. 디스코도 하고 싶었어요. 예, 예. 그래서 존 트라볼타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예, 예. 그것도 또한 제 길이 아니더라고요. 아. 네, 감정이 잘 안 잡혀서 그냥 발라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발라드 쪽. 날 부르는 사람이 아 오늘 좀 빈 안 좋네. 아 이게 이 방송이 너무 새벽 방송이라 저는 이제 음악인이니까 밤에 생활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낮에는 좀 힘들어요. 아 지금 어디 무대에 서시는 곳이 있나요? 아직 없어요. 아 아직 없고요. 지금 연습만 뭐, 계속하고 계시죠? 연습만 계속하고 있어요. 아, 없어도 안 나가고요? 없어 같은데. 없어 아니요. 저는 진짜 제대로 된 가수가 될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벌써 그런 업소를 다닐 순 없죠. 아 하긴 데뷔도 전인데요. 네. 네네. 어디 하긴... 대회 같은 데 나가보신 적 없나요? 인터넷 가요지 한번 나갔었어요. 인터넷 가요지. 얼굴이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아, 다행이네요. 네, 그때 좋은 성적으로 입상했는데 네. 그때 메리아스를 안 입어서 그런가 떨어졌어요. 네, 이제부터는 항상 입고 다녀요. 아, 네. 아 그렇군요. 내복. 저 등산할 때도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그, 진짜요? 네. 아침에 등산 그러고 가요? 아, 저 아침에 못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밤에요? 밤에 등산을 하는데요? 밤에 등산을 하시고 네, 밤에 노래 연습하기 되게 좋고요. 아, 밤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산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요.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호흡이 아주 좋아지고 폐활량이 좋아지고요. 아, 네. 그러면 그, 누가 신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에 그 귀신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살색 내보 입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그 시간에 산에 있는 사람은 네. 네, 별로 없고요. 다람쥐나 뭐 저 가끔 멧돼지 만나고요. 아 그래요? 네. 저번에 한번 잡았잖아요 제가. 뭐 잡았어요 멧돼지를? 먹었어요. 아 멧돼지를 잡았어. 뭐로 잡았습니까? 멧돼지를. 손으로 잡았죠. 손으로 네. 때려 잡았어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네. 귀를 딱 귓방망이 딱. 네. 때리면서 제가 아. 죽더라고요. 왜냐면 돼지고기 기름이 먹을 때 좋거든요. 네. 아 본인 그러면 돈벌이가 있어야지 어떻게 유지를 하실 텐데. 음악은요.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배고프게. 그냥 가끔 멧돼지 잡아서 먹고. 네, 항상 그렇게 가난하고 우울하지만 않아요. 가끔. 약간 살짝 맛있게 멧돼지가 띄워주기도 하고요. 네. 그냥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성공하려고요. 가늘고 길게 가다가 한 번에 터지는 거죠.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이런 노래. 저 성시경 씨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 메리아스를 입는 이유도요. 네. 그 성시경 씨가 예전에 미소천사를 할 때 실크 남방을 입으셨는데요. 그때 그 성시경 씨가 인터뷰하기에를 그 젖꼭지가 그 실크에 계속 닿아서 네. 그 느낌 잊으실 수가 없다고요. 그 내복에 닿는 느낌이 좋구나. 근데 저는 실크를 살 만큼 돈이 많지가 않죠. 저는 성시경 씨처럼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부드러운 면으로. 그래서 하는데 별로 뭐 느낌 오지 않네요. 네, 그렇군요. 네. 성시경 씨가 부자군요. 성함 부자겠죠, 가수인데. 그렇군요. 성함이 네.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 저요? 아, 그건 또 생각 안 해봤네요. 성함은요? 아, 저는 성발라예요, 성발라. 네. 성발라. 네, 성발라. 아, 성시경 씨랑 같은 성씨를 가지셨군요. 네, 성씨는 바꿀 수 없지만요. 저 네. 발라드의 꿈을 위해서 발라로 바꿨습니다. 발라. 세 글자면 좋겠지만 좀 너무 안 튀는 것 같아서 성발라드 안 웃기잖아요. 성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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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이 발랄하신 분 같은데. 아니에요. 발랄한 쪽이 아니라 우울한 거죠. 발라. 발라드. 발라만 들어주면 슬퍼요. 발라만 나와도 벌써 발라. 그럼 벌써 눈물이 벌써 떨어지게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몇 살이세요? 저요. 저는 29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네. 이러고 지하철 타고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걸어왔어요. 네, 지하철 탈 돈이 없어서 아. 출연료도 도둑하다고 하고 아. 그래서 나왔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겠네요. 네. 발라니까요. 발라니까. 발라. 성발라. 저 정말 우리 발라드계 락은 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뭐 피스 막 하고 발라드는 없잖아요. 아. 신승훈 씨께서 한번 얘기하셨던 거 제가 인터뷰 들었는데 예. 저희도 노래 끝나고 예. 가만히 마이크 내리지 말고 네. 발라드 이렇게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 장르를 네, 뭐 힙합 뭐 왓썹 뭐 왓썹 뭐, 요 뭐, 뭐, everybody 뭐 you know what 뭐 하잖아요. 네. 락은 막 피스하고 우리도 끝나면 내가 사랑할 테니 한 다음에 발라드
어떻게 좀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괜찮겠네요. 네. 저희가 그 오늘 발라드 가수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좀 뭉쳐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 문화를 좀 만드세요. 네. 네. 위상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발라드. 어디 대기실 가면 개그맨들한테 무시당하고. 네. 누가 무시하던가요? 다들 그렇게 해요. 요즘에. 네. 가수들이 제일 불쌍해요. 영화 배우 같이 최고고. 저거 영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꿈은 발라드니까요. 나중에 성시경 씨 나오면요. 네. 어느 무대에 방송에서 노래하시면 뒤에 꼭 발라드를 붙여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면요. 그 공단 네. 그 옷 좀. 아, 공단이요? 화장 안 입으실 테니까. 하나 네. 빌려달라고? 네, 사람 달라고.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헐렁해요. 꽉 끼게 입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고민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그 고민이요. 성발라 씨. 고민이요? 제 고민은 얼마 전에 가까스로 생긴 여자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오, 인생 기구하네요. 여자친구가 군대를 가다니요. 여군, 여군. 네. 근데 드디어 내일이 그녀의 첫 번째 휴가 날이에요. 그녀 나오네, 드디어. 기쁘지가 않아요. 왜요? 왜요? 그동안 제가 검신을 꺾고 지났거든요. 이야.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이야, 내복으로 여자를 꼬셨나 보네. 아니, 그 여자는 제 가죽 반바지에 반했어요. 꽉 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 군대 가기 전에 그녀의 말이 생각나서 그녀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그녀가 한마디 했거든요. 너 나 없을 때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탈영한다. 알아서 해. 저 어떻게 하죠? 너무 걱정되고 속상해요. 알겠습니다. 끝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예요? 상담도 안 해주고. 네, 들어오세요, 일로. 네, 안녕하세요. 네. 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바람에! 성발라 씨. 아, 성발라 씨. 아, 그게요. 이분은 고민은 어떻게 해요? 내복 엉덩이 부분에 가죽을 대셨네요. 네네. 또. 의상이 참 특이했어요. 네, 특이했습니다. 예. 아, 멧돼지를 때려잡으시고요. 멧돼지고기. 에이요, 에이요 하면서. 저번에 제대로 하시는 게 돼지고기가 네. 목에 되게 좋습니다. 그 기름기가 네. 목에 좋고요. 아, 오늘 근데 좀 너무 즐거웠습니다, 성시경 씨. 네, 좀 재밌는 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네, 그러니까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끝나고 이 분들이랑 늘 회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성발라 씨.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몸에 붙는 옷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가죽 바지 이런 거. 아. 예. 뒤에 발라드를 좀 붙여달라고 하시는데 아까 그분이. 발라드. 좀 불러주시죠. 한 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발라드. 괜찮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단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난리가 났답니다. 오늘 새벽 방송 어떻게 할 거냐면서.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